축하드립니다. 눈물을 따뜻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지역을 통한 곳곳을 다니면서 아픈 부분을 치료도 해줬지만 그 마음도 좀 우리가 돌봐줄 수 있었다는 점에서 난민들 잠시 수용하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격려합니다. 우리가 10일간 우크라이나 전쟁 재난 지역을 다녀오면서 실제적으로 얻어지우는 그린닥스 재단이 처음으로 하지 않았나. 아픈 곳을 다 이루어 만져주고 치리에 빠진 그분들한테 위로의 메시지가 전달되면서 우리 대한민국 코리아가 전쟁 평화에 한 축을 끄어준 것은 6.25 전쟁 겪은 대한민국으로서 이런 데 대한 작은 보답이라도 한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집니다. 옛날 우리나라의 상황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그린닥터스가 들어가서 태극기를 달고 진료를 행함을 해서 대한민국도 역시 그 훌륭한 국가의 반열에 들 수 있었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어서 대단히 좋았습니다.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슬라바 우크라이니! 헤로임 슬라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의 이슈와 사람을 연결한 이슈 이 사람 진행을 맡은 포럼 민생의 힘 상임대표 배준현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요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 때문에 국제사회가 많이 혼돈스럽고 또 긴장 상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최근에 우크라이나 국경지대, 폴란드 국경지역이죠. 가서 우리 피난민들 의료봉사를 하고 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분을 오늘 모시고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지난 5월이죠. 5월 달에 8박 9일 동안 폴란드와 우크라이나 국경지역에서 의료봉사를 하셨고 또 진료도 하시고 약품을 직접 전달하시고 또 우크라이나와 의료협약까지 맺으셨습니다. 그린닥터스 이사장이시고요. 또 지금 온종합병원그룹 이사장으로 계신 정근 이사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진행이 됩니다. 지난번 우리 조경태 의원 하실 때도 라이브 방송을 많이 시청해 주셨고 또 수천 명의 또 조회수가 있어서 큰 성황을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댓글로 많이 참여해 주시고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시거나 또 퀴즈도 나중에 같이 동참해 주시면 우리 운영자께서 선정하셔가지고 좋은 선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사님 모시겠습니다. 정근 이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먼저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슈 이 사람을 보고 있던 시청자 여러분 온병그룹 원장 정근입니다. 안과의사입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다녀오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많은 것을 또 보고 느끼고 왔습니다. 우리 오늘 좋은 시간 되었으면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바빠 주시니 우선 먼저 몸풀기 퀴즈를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그 항상 우리 의사 선생님은 긴장을 많이 하셔서 오늘 좀 재밌게 웃으시면서 하시라고 넌센스 퀴즈와 시사 상식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진행은 우리 시청자 연대 TV의 두 팀장이 가장 그 재밌고 똑똑하신 뚱뚱하신이 아닌 똑똑하신 그 팀장님 우리 그 안세화 팀장님 또 최성호 팀장님 두 분 진행해 주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는 오늘 막간의 퀴즈 타임을 진행하게 된 시청자 연대 TV 팀장 최성우 안세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댓글로도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넌센스 퀴즈 타임입니다. 넌센스 퀴즈는 우리 이사장님의 순발력을 확인해 보는 시간인 만큼 너무 무겁지 않게 제 몸무게처럼 무겁지 않게 진지하지 않게 우리 재미있게 함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작진에게 여쭤보니까 이 문제의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합니다. 충분히 집중하시면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팀장님, 시청자분들도 댓글로 참여 가능하시다고요? 저희가 또
적극적으로 댓글에 참여해 주시는 분들은 소정의 상품까지 또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참여 방법은요, 저희가 댓글 혈시 또 쳐주시다가 또 불경 언론 연대라고 해서 카카오톡 채널에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좀 추첨해가지고 소정의 상품 지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질문 가겠습니다. 빠밤! 자, 첫 번째, 치과 의사가 가장 싫어하는 아파트가 있다라고 합니다. 바로 어디일까요? 제가 답해야 되죠. 네, 우리 이사님께서 한번 고민해 보시고 우리 시장님께서는 조금 이제 고민하셔야 되니까 네, 좀 고민해 보는 시간 가지시고 네, 치과 의사가 가장 싫어하는 아파트. 무슨 치과? 치과사들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이가 많이 아픈 사람이니까. 이가 아픈 사람. 예. 그러면 자 우리 같이 댓글로도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자 우리 첫 번째 문제의 정답은요? 저는 안과 의사인데 눈이 아픈 사람을 저는 좋아하거든요. 아 그러세요? 치과 의사가 좋아하는 사람은 이가 아픈 사람이니까. 그렇죠. 안 좋아하는 사람 아파트는 이가 튼튼한 이 튼튼 아파트. 아 이 튼튼 아파트. 맞지만 미술 때 자 제가 간단히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치과 의사들이 진료하는 부위가 바로 이가 되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이를 튼튼한 사람, 뭔가 이가 괜찮은 사람은 치과의사가 진료가 안 되기 때문에 싫어한다는 것이죠. 자, 이런 힌트들을 참고해서 한 번 더 정답을 여쭤보겠습니다. 이사님, 정답은요? 이가 좀... 이 튼튼. 네. 제가 알기로는 저 망미동에도 있고 망미동에도 있고! 있고. 아, 네. 아이고, 예, 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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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화. 정답입니다. 네, 이 정도면 거의 숟가락을 벌려 입을 물려서 넣어드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 편한 세상이었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질문 또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요. 자, 우리 지금 제철 과일인 포도입니다. 포도. 포도가 자기 소개를 할 때 하는 말이 있다라고 합니다. 과연 그 말이 무엇일까요? 포도가 자기를 소개할 때 과연 포도 열려라 열려라 아쉽지만 때 몇 글자 우리 글자 수는 세 글자입니다. 간단합니다. 굉장히 힌트. 자 힌트를 간단하게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 포도로 말하면 이제 공산당도 아니고요. 민주당도 아닙니다. 아, 포도는 과연 무엇일까요? 자기 소개하는 말. 포도다. 자, 정답은요? 한 번 더. 포도당. 포도당. 정답! 포도당. 그렇죠. 사람들이 포도당을 좋아해요. 포도당 주스를 맞으면 그게 이제 그냥 식빵으로 맞추더니까. 그렇죠. 어, 네. 역시 또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네. 쉽게 또 맞추셨습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착한 사자가 있다고 합니다. 사자. 가장 착한 사자. 이 사자는 누구일까요? 사자. 네, 사자입니다. 라이언. 네. 사자. 굉장히 착하죠. 이 사자가 정말 착합니다. 네. 세상에서도 이렇게 착한 사자가 없어요. 네. 정말 착합니다. 착한 사자. 네 그렇죠. 우리 네. 첫 번째 우리 이사님 정답은요? 인닥터스하고 관계했어요. 너무 네. 직접적인 힌트였습니다. 사자? 어떤 네. 사자일까요? 착한 사자. 네, 무슨 착한 사자. 힌트는 그린 닥터스의 활동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다섯 글자입니다. 자, 과연? 아. 정답은요? 착한 사, 자원. 자원? 제가 좋아하는 용어입니다. 자원봉사자. 감사합니다. 저희 이사장님께서도 저희 그린 닥터스 이사장님으로 계시는데, 또 그런 자원봉사 단체잖아요. 그럼 이 자원봉사 단체 중에서도 굉장히 또 멋있는 자원봉사 단체가 있다 하거든요. 대놓고 여쭤볼게요. 네, 굉장히
멋있고 정말 어마어마한 자원봉사 단체가 있다 하거든요. 아, 우리나라에? 네. 아, 많죠. 그쵸, 많죠. 굉장히 많죠. 많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다 정말 참 네. 훌륭한 분들이에요. 자기 네, 시간, 그쵸. 자기 돈, 모든 것을 다 기부하면서 네. 선사 같은 거죠. 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의 자원봉사의 매력이 있다면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번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력! 자원봉사자 걸린 분들은 웃는 분들은 병원에 잘 안 와요. 병에 잘 안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걱정하고 우울하고 그런 사람들이 병원에 와 있고 병원에 와 있는데도 또 아파서 혹시 또 자원봉사하는 분들 아픈 사람들 와요. 그런데 그분들이 웃는 사람들은 빨리 나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은 어떻게 보면 호르몬, 건강 호르몬이 나온다. 봉사 호르몬이 나오니까 잘 병이 안 걸리더라. 그래서 오래 살잖아요, 그죠? 오래 살도록 봉사 많이 해야 되겠다. 저런 분들 보면서 저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이제 또 잠시 후 제가 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기사님 아주 센스가 넘치셨습니다. 원래 그 이공계 그 또 어려워 하시는 분들은 좀 재미가 없는 걸로 아는데, 대학에 센스 있으신 걸로. 3명이 왔습니다. 예, 본격적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파키스탄, 스리랑카, 미얀마 등등의 우리 그린 닥터스가 봉사활동을 많이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 시간에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그린 닥터스에 대한 그 소개를 간단하게 좀 해주십시오. 자랑 좀 해주십시오. 네, 그린 닥터스 하면은 의사만 들어가는가. 근데 제가 언젠가 한번 미국에, 뉴욕에 한번 갔었어요. 갔는데 뒤에서 누가 닥터스 부르는 거예요. 오, 내를 부르는 모양이다. 그러니까 다 돌아보더라고. 아, 그때 제가 닥터스를 사진을 한번 찾아봤어요. 의사만 닥터스가 아니고 모든 전문가, 봉사자, 그 다음 박사. 네. 다 박사잖아요, 그죠? 아, 그래서 다 돌아보았구나. 느끼면서, 아, 의사뿐만이 아니고 사회에 참여하는 각 전문가들, 봉사자들, 많은 사람들이 다크스다. 그린은 평화의 상징이잖아요, 그죠? 아. 예. 그래서 그린 평화의 상징을 하는 각계의 전문가들. 그래서 그린 다크스라고 제가 2003년도에 미국 가서 보고, 아, 이름을 이렇게 지어온 거예요. 지어와서 그린 닥터스 재단을 만들게 되면서, 물론 그 전에 우리가 1997년도 IMF 때, 그때 참 힘들었었어요. 정말 네. 힘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시리에 빠지고, 전 세계가, 아, 대한민국 큰일 났다고 했을 때, 그때 제일 힘든 사람 누구냐 하면은, 우린 어르신들. 어르신들이 아픈데, 차마 자녀들한테 병원에 간다는 말을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생겼었어요. 저도 그때 네. 안과 의사를 하고 있었으니까. 네. 그때 야, 이 놔두면 큰일이다 저분들. 그래서 우리 부산의대 친구들, 동기들이 아, 모이자. 1년에 한 번 우리 봉사하자. 그 대신에 그날 온 분들은 다 무료로 치료해주자. 하루만이 아니고 1년 내내. 네. 그러니까 의사들이 한 25명 정도 모였으니까. 한 명에 10명씩만 데려가자. 네. 한 250명은 무료로 치료해 줄 거 아니냐. 그때 IMF 때 그 할머니들이 오면서 그린 닥터스가 시작하게 되었고, 10년 동안 그 1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이 1년 동안 각자 데려와서 물어주려. 그 일들이 그린 닥터스 재단으로 만들게 된 동기였죠. 네. 시작되었죠. 예. 그리고 또 이제 대표적인 게, 저도 언론에서 많이 봤는데 북한 개성공단에서 우리 35만 명 북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무료 진료도 많이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성공단이 지금 중단되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개성공단 그 중단에 대한 소감도 조금 이야기해 주시죠. 그린닥터스 재단이 사실은 부산에서 재단이 시작되었고 전국적으로 됐는데 북한의 병원을 짓자는 생각은 저희들이 2002년도 중국에 의료봉사를 하러 갔었어요. 중국 왕청이라는 지역에 가서 두만강을 쳐다보면서 압록강이었죠. 보면서 북한을 바라보는데 산이 그냥 없어요. 산이 그냥 붉은 흙으로 된 나무가 아예 없는 거예요. 이 중국은 또 산이 굉장히 나무가 많은데 우리 의료봉사를 이 중국에 하러 왔지만 지금은 중국이 잘 사잖아요. 그때만 하더라도 중국이 참 살았었어요. 2000년도 초반에. 네. 그 북한은 더 못 사는데 우리가 중국에 온 것도 필요하지만 북한을 보면서
북한 우리 민족 동포가 있는 이 북한에 의료봉사를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하고 중국 의료봉사를 마치고 오면서 그때 결심을 한 것이 이제 그러면은 북한에 가려면은 그냥 의료봉사 단체 갖고는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재단법인을 그린닥터스 재단을 만들게 되었고 그러면서 북한에 가자 했을 때 사람들이 전부 다 정근 원장님이 너무 아감하게 말하네. 북한에 어떻게 사는데? 못 갔네. 응? 그런데 그때 그 꿈이 이루어졌어요. 2002년도에 중국에서 오면서 그 결심을 하고 그 같이 간 친구들하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 꿈을 만들고 와이즈맨이란 또 YMCA 조직을 또 같이 하면서 그러면서 그린닥터 재단이 만들어지고 북한의 개성공단에 네. 시작하는 거예요. 2004년 초에. 네. 그럼 병원이 있어야 되겠네. 네. 남한 사람이 가니까.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해볼까? 그런 사이에 이제 공고가 났어요. 예. 공고가 나기보다는 이제 우리가 일요일 날 우리 애국인 무료 진료를 예. 2003년도부터 해왔거든요. 예. 그때 애국인들이 전부 의료보험이 없었어요. 예. 의료보험이 없으니까 그냥 아프면은 그냥 참고 약 먹고 진통제 먹고 약 먹고 그러다 돌아가시고 예. 병원에 가면은 또 기사니까 그 애교부에서 와서 또 잡아가니까 불법 체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심각한 상태. 그래서 우리가 애국인 무료 진료를 하면서 시작했는데 그날 오후에 우리가 모였어요. 북한에 가자. 좀 놀래죠. 한번 해보자. 하고 그 결의 내용을 우리 홈페이지에 올려놓았는데 통일부에서 그걸 봤어요. 자기들도 북한에 의사들이 누가 가겠냐. 이 의사들이 가면 또 잡혀서 못 나올까 싶어서 아무도 못 보낸다 생각했는데 우리가 그 결의한 내용을 회의 내용 올렸는데 그걸 보고 찾아오셨어요. 정말 가겠느냐? 우리는 가고 싶다. 왜 가느냐? 우리는 사명의식으로 가겠다. 그래서 시작을 준비를 했죠. 네. 그래 가게 되었고 그러면서 우리 저희들이 8년 동안 저희들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진료를 하면서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서울 사람들이 해야 되잖아요. 네. 미안하지만은 근데 그 당시에 서울 사람 겁이 좀 많아요. 네. 부산 사람들이 겁이 좀 없습니다. 가자 그냥 네. 뭐 잡히면 잡히는 것이고 네. 그러니까 부산에 부산대 동아대 고신대 백병을 해서 의사들이 뭉치고 병원장들이 같이 가서 해서 시작한 것이 네. 남북 최초의 의료협력 남북 최초의 병원 네. 그러면서 최초라는 단어가 많이 생겼어요. 네. 최초의 협약서 그럼 최초의 남북 의사들이 함께 모여서 한 진료 네. 또 남북 협력병원 그 역사들이 써지게 되었는데 어느 순간에 문을 닫아버리니까 참 서망했죠. 네. 대통령 표창도 받으시고 상도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네, 그린닥터스 재단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해방 이후에 남북 의사들이 새로 모여서 의료에 대한 협력 어떤 것이냐 하면은 남한 의사가 북한 환자를 진료했을 때 혹시나 수술하다 돌아가실 수 있잖아요. 그럼 누가 책임을 지느냐 그런 문제까지도 다 그 세밀한까지도 다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최초의 남북 의료 협력. 네. 그다음에 그 나중에 경기도 파주에 의료기관을 개설을 해서 북한에 예. 병원이 생긴. 알겠습니다. 예. 이사님 밤새 들어도 오늘 너무 좋은 말씀이시고 지금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기 예빈이 씨를 예빈이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 아 그렇듯이 우와 그럼 저도 닥터스 너무 좋네요. 이렇게 하셨고요. 이지선님 닥터스 최고 이렇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원유비님 겁 없는 부산 사람 대단합니다. 역시 우리 경상도 사람들은 겁 좋은 일에는 겁이 없습니다. 예, 예 다음 우리 또 질문이 이왕 뭐 이렇게 좋은 일 계속 이야기하는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우크라이나 사태입니다. 우크라이나 이렇게 전쟁터 중에 목숨 걸고 가시는 건 좀 겁을 상실했죠. 어떤 분이 아니시군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장에 나가신 거예요. 그리고 의료봉사를 또 최근에 5월달에 8박 9일 동안 실제로 그 국경지 가서 이렇게 직접 하신 거예요. 그 이야기 조금 해주시죠. 네. 진행과 성과와 이런 것들.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한국이 러시아 눈치를 봐서 그러든지 갔는데 깜짝 놀란 일은 한국이 오는 것을 블록핑돼 있더라고 보니까요. 아무도 갈 생각도 안 하고 있고 네. 가려고 했는데 못 오게 하니까 못 가고 가서 또 돌아와 버리고
그 현장에는 우크라이나와 폴란드 국경에 그 지역에는 한국이라는 게 아예 없어요. 네. 태극기도 없고 네. 한국 사람도 없고 네. 일본은 있더라고요. 보니까 아 우리가 일본은 왔는데 왜 우리가 없지? 그래 그 저희들이 그린 닥터스 재단이 태극기를 가슴에 갖고 이제 차라리 태극기 보여줬죠 이렇게 태극기 한국 코리아 알아요 그 사람들이 맙다 감사하다 아플 때 전쟁 날 때 힘들 때는 의사가 최고거든요 약이 최고거든 그 약을 그러니까 대한민국 감사하다 참 그런 저희들이 도리에 감동받고 예. 근데 우리나라 6.25를 겪었잖아요 70년 전에 그 우리나라가 16개국 더하기 의료 지원국 6개국 한 22개국이 세계에서 와서 도왔거든요 네. 이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니까 갚아야죠 도우러 가야 된다 네, 대한민국 국민 국가가 어떤지 참 눈치 보기 힘들면 우리 국민이라도 가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갖고 대한민국 태극기를 알리고 코리아가 왔다 가노라 장난해 봤습니다 역시 네. 우리 청진기를 든 외교관 우리 정근 이사장님이셨어요. 그린 닥터스와 정근 이사장님께서 실제로 청진기를 들고 대한민국의 외교를 펼치고 계십니다. 민간 외교 차지했다고. 대단하신 우리 이사장님. 그, 언론에 보시면은 그 이근대위. 이근대위는 사실은 현행법을 어기고 불법으로 가서 열심히 있게 했지만, 그게 불법이지만, 정근 이사장님은 합법적으로. 그래서 합법적 맞으시죠, 이사장님? 지금 유튜브 나오셔가지고 또 수치를 뜨거운 다음 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뒤에 근자가 붙는 분들은 좀 용기가 있는 것 같아요. 이근대위, 그리고 정근이. 하지만 합법적으로 정근이사님 가까워졌다는 거. 예. 이쯤에서 이제 또 쉬어가는 코너 시사 퀴즈를 내겠습니다. 우리 두 팀장님부터 합니다. 네. 이제 이어서 시사 상식 주제로 퀴즈 진행하겠습니다. 바로 우리 팀장님 질문해 주시죠. 네. 첫 번째로 의학 상식 퀴즈입니다. 네. 네. 첫 번째. 안압의 상승으로 인해 시신경이 눌리거나 혈액 공급에 장애가 생겨 시신경의 기능에 이상을 초래하는 질환입니다. 시신경은 눈으로 받아들인 빛을 뇌로 전달하여 보게 하는 신경이므로 여기에 장애가 생기면 시야 결손이 나타나고 말기에는 시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 무서운 질환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네, 다 지금 표정 보시면요. 이미 난 알았다. 아, 이미... 난 답을 다 안다. 표정이신데. 대학자분들이 지불하는 거예요. 좀 한번 댓글로 참여하셔야 되기 때문에 네. 우리 또 안과 의사이신 우리 네. 이사장님께서 조금 예우를 가져주시고요. 네. 시신경에 문제가 생기는 아주 무서운 질환이죠. 과연 어떤 질환일까? 어떤 질환일까? 아 정말 이 질환이 참 많아요. 이 질환이 전에는 50명 중에 한 명꼴이었는데 지금 의료 기계가 발전하다 보니까 굉장히 발병률이 높아요. 지금 우리가 100살까지 많이 살잖아요. 전에는 빨리 돌아가시거든요. 지금 오래 사니까 이 질환이 참 많이 발견되기 때문에 중요한 질환입니다. 이게. 네. 우리 또 이사님께서 아주 센스 있게 시간을 끌어주셨는데요. 그러면 이 무서운 질환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정답은요? 말씀해주시겠습니다. 시력 도둑. 시력 도둑? 도둑. 농내장입니다. 정답! 아 역시. 되게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녹내장을 예방할 수 있는 꿀팁이 있는지 한번 질문드립니다. 시력 도둑이라 했잖아요. 본인도 모르게 시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본인 몰라요. 시력이 갔는지 안 갔는지. 그래서 50세 이상이 되면 반드시 안과에 한번 가봐라. 그다음에 국가검진, 종합검진을 꼭 하다 보면은 안과검진이 들어있거든요. 녹내장 검사를 하게 되세요. 그러면은 녹내장은 시력 도둑은 어떻게 돼요? 잃어버리면 찾을 수 있습니까? 잘 못 찾죠? 네. 더 안 잃어버리도록 하는 게 녹내장 검사와 치료고 정기적으로 한 번씩 검사를 하고 종합검사를 꼭 한 번씩 받아보면은 조기 발견이 중요합니다. 네. 치료는 쉽습니다. 조기 발견해가지고 50세 이상 넘어가시면 꼭 한번 건강검진 받아보시는 걸로 해나가면 또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또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바로 또 이어서 두 번째 질문 가겠습니다. 이 질문도요. 우리 의사장님께 질문 드리는 건데 또 시청자 여러분들도 또 받아가셔야 되니까 댓글로 많은 참석 부탁드릴게요. 네,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길기 때문에 읽을게요. 보면서 하겠습니다. 네, 장근육의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여 심장 근육을 먹여 살리는 동맥을 뭐라 할까요? 심장 근육, 아이고 이 제가 안과 의사인데
맞습니다. 네, 간, 네. 심장 내과네. 간상 동네. 맞습니다. 네. 역시 의사 전문이신데도 다 아시는입니다. 네, 간상 동맥이죠. 네, 맞습니다. 이라고 하는데 이 혈관이 갑작스럽게 완전히 혹은 불완전하게 막혀서 심장 근육의 조직이나 세포가 죽는 상황을 무엇이라 하는지 부탁드립니다. 참이 가슴을 꼬잡아서 하면서 그냥 갑자기 확 넘어지는 병. 네, 그죠? 실연 당해서. 그래, 가끔씩 위가 아프다고 생각해요. 그래, 이거 아픈들 위장이 아픈다고 이제 응급실에 사실 오거든요. 그래갖고 와서 보니까 갑자기 치료받다가 돌아가시는 분이 가끔씩 있어요. 위장으로 아팠는데 왜 죽냐? 심근경색, 심장마비. 그죠? 그래서 이런 갑자기 가슴이 심장이 아프다, 막 어깨부터 뭐지 통증이 온다 하면은 심각한 질환이다 생각하고 그러면 빨리 응급실에 뛰어와야 되는데 응급실에 가는 것도 골든 타임이 있거든요. 골든 타임이 5분입니다. 5분. 예, 5분. 식은 땀이 나면서 이 명치가 바늘 찌르듯이 아프다. 그러면은 심장마비 전조 증상이다 생각하고 빨리 가까운 종합병원 응급센터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혹 찌르는 게 자주 되는 거 아니에요? 간간이 되는 걸까요? 굉장히 식은 땀이 날 정도로 아파요. 그런 것이 무엇일까요? 네, 우리 뭐 강의가 아니었고요. 근데 퀴즈였기 때문에 자 이제 우리 정답을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장님 정답은요? 치름절이죠, 치름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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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땡. 심근경색. 근데 앞에 두 개 되어 있습니다. 심장마비. 급성. 급성 심근경색증. 네. 네, 저희가 원래는 이거 답을 듣고 와서 이 질환의 좀 전조 증상을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미 초반에 다 얘기해 주셔가지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부는 국민의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매년 몇월 며칠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정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로부터 일주일간을 자원봉사 주간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이 날은 과연 몇월 며칠일까요? 자원봉사자의 날. 제가 답을 해요. 이제 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고민하시는 모르겠는데요. 시간에 이사님 하나 틀리셔야 돼요. 저는 자원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요, 500시간, 1000시간 요새는 자원봉사 센터에서 좀 시간을 주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비행기 1등석 좀 태워주자. 아. KTX 50% 할인해 주자. 그 다음에 시에 있는 공영주차장 면제해 주자. 아. 그것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아, 좋습니다. 저도 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며칠일지. 네. 우리 자원봉사자의 날은 몇월 며칠일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아쉽게도 땡! 자, 우리 정답은 매년 12월 5일이 바로 자원봉사자의 날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자원봉사도 항상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자원봉사 분들에게 한번 한마디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은 정말 국가에서 정말 많이 좀 지원을 해드려야 되겠다. 국회의원들을 공항에 VIP 코스로 보내드릴 것이 아니라 자원봉사 많이 한 사람들을 국회의원 기빙콘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정말 들어요. 네,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또 이렇게 우리 이사장님께서 앞에 넌센스 퀴즈와 또 이어서 시사 상식에 이 퀴즈까지 아주 멋지게 답변해 주셨는데요. 우리 남은 시간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열심히 댓글로 참여해 주시고요. 우리 끝까지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그 팀장님 감사합니다. 지금 유튜브 라이브로 댓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하고 계신데요. 김연희님 퀴즈를 통해 완전 도움된 것 같습니다. 다들 건강관리 잘 합시다요 해놨습니다. 또 어떤 분은 온 종합병원에 단체로 안과검진하러 와야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지금 그 두 문제를 보내주신 분 상을 좀 줘야 되겠는데
전석재님 정답을 두 개나 맞춰주셨어요. 그래 참여해 주셔서 전석재님께서는 불경 언론연대 카카오톡 채널에서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은 소정이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석재님 전화번호를 남겨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이제 또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최근 언론을 좀 보니까 우리 정근 이사님께서 또 건설 업체를 인수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중견 건설업체입니다. 큰 건설업체인데 세정건설이라고 우리 자본금 천억이 넘는 세정건설을 인수하셨어요. 자, 이 의료와 건설이 뭐 관계가 있는지 그거 세정건설을 인수하게 된 과정과 또 계획 이런 걸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의료는 사실 사람을 살리는 일이거든요. 네. 정확해야 되거든요. 한치의 거짓이나 빈틈이 있으면은 그래서 사람이 죽어버려요. 네. 그래서 의사의 책무란 것은 정말 환자와의 약속, 신뢰, 네. 그리고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노력들. 네. 의사들은 진심을 사실은 가지고 해요. 네. 환자분들이 가끔씩 이제 아이고 내가 살아야 되는데 왜 죽었냐 우리 아버지가. 네. 근데 의사의 마음은 안 그래요. 어떻게 하면 살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병원을 온 병원을 짓고 또 짓고 또 증축하고 또 올리고 또 옆으로 확장하고 계속 확장을 해왔어요. 그런데 예. 건설에서 맡겼는데 하다가 잘 안 지어요. 야속을 안 지키면 안 되는데 그리고 다른 건설회사도 보니까 참 그런 회사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 다음에는 우리 온 병원을 온 종합병원을 지을 때는 내가 건설회사를 차려서 직접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이제 또 짓게 되었어요. 하자 하면 되지. 정근 모토는 하면 된다. 하면 된다. 네. 하니까 의사가 무슨 또 건물 건설을 하냐. 그러니까 저희들이 온 건설을 네. 온 종합 건설을 네. 만들었어요. 네. 너무 편했어요. 너무 좋았어요. 네. 직접 바로 공사를 하면서 직접 바로 바꾸고 네. 돈 협상할 필요도 없이 네. 그러니까 좋은 자재에 사실 자재도 별로 비싸더라고요. 네. 조금만 한 10% 정도 올리면 아주 고급 건물이 되는데 그러니까 너무나 편하고 너무나 좋았고 너무 감사한 일들이 건설이더라. 정직하더라. 네. 어로처럼. 네. 그래서 살아있는 건물 지어보자. 그런 사이에 또 부산에서 누가 건설회사가 가지고 있는 세정건설 네. 대표께서 힘이 드시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힘이 드는 게 또 건설이에요. 네. 그러니까 누구한테 맡길까 하다가 정근 원장한테 맡기자 연락이 오더라고요. 네. 해드리죠. 도와드리죠. 네. 그 했는데 지금 이제 아주 안정이 되어 있고 해보니 건설을 해보니까 너무 재밌어요. 좋은 건물을 지어주니까. 예. 그 다음에 하청업체나 협력업체들도 바로 직접 또 지급을 해주니까 그분들 반응도 좋고 네. 그래서 이 건물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 살아있는 숨쉬는 건물을 지어드리고 싶다. 역시 사람을 고치고 건물도 고치고 정직하게 사람도 세우고 건물도 지금 현재 동시간대에 제가 재미로 이제 검색을 해봤어요. 우리 교통방송이라고 있죠. 이 교통방송에서 저를 또 비판할 수도 있는데 교통방송은 실시간 방송이 지금 뭐 몇 명 안 됩니다. 한 10명 정도 되는데 우리 지금 라이브 방송이 한 100명 정도 됩니다. 라이브로 야, 이거 대단한 라이브 방송입니다. 지금 정근 이사님이 인기가 많으셔서 그런가. 네, 지금 응원의 댓글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박미수님, 와, 하면 된다. 온 종합 건설. 어떤 분, 윤혜경님은 부산에 안 계신가? 정근 안과 어디 있나요? 예, 네, 서면 가까이 검색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정근한 오늘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좋습니다. 숨 쉬는 건물. 하여튼 저도 오늘 전체를 돌아봤는데 건물이 깨끗하고 또 친절하시고 우리 직원들도 되게 친절하시고 그런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자, 그다음 우리 또 재밌는 저도 이제 정치를 오래 했는데 우리 이사장님 정치를 또 국회의원 출마를 한 두 분 하셨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무소속으로 출마하셔가지고 표도 많이 얻으셨어요. 무소속으로 표를 그렇게 많이 얻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출마나 정치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북한 일을 하면서 의사로서 일을 하면 1대1 개인이나 또 여러 의사들 같이 일을 해보니까 좋은 일도 많이 만들 수 있는데 한계가 있어요. 네.
국가가 개입하면 국가가 네. 더 많은 일들을 더 넓은 곳에 더 많이 할 수 있겠다. 개인의 힘, 여러 사람의 힘이 아닌 국가의 재정. 국가의 재정은 좋은 곳에 쓸수 있는 길이 참 많이 있는데 네. 그는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는 북한이 아니라 평화를 만들 수 있는 네. 북한을 만들 수 있는 길은 의료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길이 참 많거든요. 네. 마음을 녹여버려요. 그 북한 사람들. 왜? 아플 때 살려주면 그 사람들이 아 대한민국이 이상한 나라가 남한이 이상한 나라 아니고 참 좋네. 네. 네. 그린다고 해서 남한 의사들 좋네. 그런 마음들이 북한에 개성적인 특점이 아니라 북한 전역에 펼쳤으면 좋겠다. 그런 일들에 국가가 좋은 일에 개입하면 참 좋겠다. 그래서 네. 정치를 해보려고 했는데 정치는 저하고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도 하면 된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면 되든 정치도 안 되든 했잖아요. 예, 저는 그래도 사람도 치료하시고 우리 또 아까 건물도 지으시고 사람도 지으시고 건물도 지으시고 또 북한 사회도 치료하시고 아주 그 의지가 대단하십니다. 좋은 일이 있기를 바라고요. 다음 질문 이제 편안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의사 생활을 쫙 해오셨는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또 부산대 선배님이시고 의사가 되시고 나서 좋은 점 있으시면 하나, 안 좋은 점, 단점 하나, 이거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대본 없습니다. 대본 없습니다. 의사가 되니까 참 좋은 것은 제가 일하고 싶을 때, 도와주고 싶을 때 언제든지 제 몸이 가 사면 내리가 참 좋아요. 저희도 같은 일요일 날도 매주 나와서 병원 원장 일요일도 없나 하는데 집에 와서 쉬면 많어, 짜면 많어, 그죠? 일요일 나와서 애국이 무너지려 하니까 참 좋아요. 그 우리나라 우리 힘들었을 때 네. 미국이나 또 하와이 가서 이승만 대통령도 사상수선 노동자에서 일했듯이 네. 애국의 노동자한테 참 많이 봐요. 그 사람들의 따뜻한 손 하나, 치료의 손길 하나, 그 사람 생명을 살리는 일이거든요. 네. 대한민국 코리아 태극기를 알리는 일이니까 참 의사로서 큰 돈도 안 드리고 네. 몸으로서 참하니까 좋더라. 네. 안 좋은 점은 안 좋은 점은 참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감사한 마음이 너무 넘치죠. 예. 그렇습니다. 저도 다시 태어난 다음에 의사로 다시 예, 그럼 이제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웃다 보니까 너무 재밌게 시간이 너무 잘 가네. 예, 좀 더 하고 싶은데.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의사를 준비하는 우리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보통 청소년들한테 뭐 꿈이 뭐니 하면 의사가 있다는 우리 청소년이 많고요. 또 지금 현재 의대에서 공부하고 있는 예비 의사들이 있어요. 그리고 예비 의사들 준비하고 있는 우리 또 의사 후배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한번 해주시고 또 마무리로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청소년 때 폐기력으로 저희 거의 죽을 지경에 갔었거든요. 그 옛날에 폐병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아, 이 제가 아파서 그 이 제가 키가 183cm인데 몸무게가 52kg이었으니까 뼈골이 상접했다 해더라. 그렇게 이제 폐기력으로 그 무서운 병이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아 하면서 의과대학에 가야 되겠다. 이 치료해주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의사가 되었는데 의사 그것도 재수해서 갔어요. 공부를 좀 못해갖고. 그래서 의과대학 가고 싶은 사람들은 봉사를 열심히 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사람을 따뜻한 마음을 가지는 그런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의과대학에 가면은 의사로서 성공해야 되거든요. 못 사는 의사이고 잘하는 의사, 성공하는 의사 되기 위해서는 착한 마음을 가지고 봉사해라. 그리고 과대가 가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재수 삼수를 해서라도 가라. 왜? 100살까지 사는데 인생이 긴데.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대한민국이 참 봉사의 강국이에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참 깊어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래서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부터 좀 챙겨봐 주시고 도와주고 어차피 다 죽을 것인데 그죠? 저도 한 30년 지나면 네. 없을 거거든요. 조금 더 사실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께서 장사하셔서 네.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 이 사회에 조금이라도 빛과 소금 역할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우리 앞으로 미래의 세대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시간이 참 아쉬운데요.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또 한 번 더 출연해 주시겠지요? 아, 언제든지. 예. 예.
오늘은 청진기를 든 외교관 우리 그린 닥터스 이사장이시고 온종합병원 그룹의 이사장이신 정근 이사장님을 만나 뵙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오늘 세상이 물질로 가득 차고 욕심이 가득 차고 싸우는 세상에 화해의 외교관으로 또 의료의 외교관으로 사람을 고치고 건물을 바로 짓고 또 북한 사회도 고치려고 하는 정근 이사장님의 앞날을 응원드리면서 오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사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지역을 통한 곳곳을 다니면서 아픈 부분을 치료도 해줬지만 그 마음도 좀 우리가 돌봐줄 수 있었다는 점에서 난민들 잠시 수용하고 있는 아이들 위해서 격려합니다. 우리가 10일간 우크라이나 전쟁 재난 지역을 다녀오면서 실제적으로 얻어지우는 그린닥스 재단이 처음으로 하지 않았나. 아픈 곳을 다 이루어 만져주고 치리에 빠진 놈 그분들한테 위로의 메시지가 전달되면서 우리 대한민국 코리아가 전쟁 평화에 한 축을 끄어준 것은 6.25 전쟁을 겪은 대한민국으로서 이런 데 작은 보답이라도 한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집니다. 옛날 우리나라의 상황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그린 닥터스가 들어가서 태극기를 달고 진열을 행함으로 해서 대한민국도 역시 그 훌륭한 국가의 반열에 들 수 있었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어서 대단히 좋았습니다.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슬라바 우크라이니! 헤로이 슬라바!